북한이 응원단 파견을 발표한 뒤 이번에도 미녀 응원단이 올지 또 체류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치료 경비를 뭐 지원한다 안 한다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거의 체류비 일체를 남한 정부가 담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제 관례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북한도 사실상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의 체류비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고 선수단이 아닌 응원단의 경우 참가국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지만 북한 응원단은 과거 세 차례 방문 모두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의 체제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계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북한 응원단이 옴으로써 인천 아시안게임의 흥행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반대는요. 이번에야말로 국제 관례에 맞춰서 응원단의 체제비는 자국이 부담하는 즉 북한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미녀 응원단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평균 연령 45세의 중년들이 응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녀 응원단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그때 당시 파견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는 미녀 응원단만이 아니고 노동자나 그 아줌마 부대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보내지 않았다는 것보다 못 보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은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면서도 동해상에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 특유의 화전 양면 전략입니다. 북한이 현재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판 또는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판 자체를 좀 흔들면서 북한이 상황들을 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양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응원단을 남북관계의 경색을 푸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2002년 6월 서해교전으로 군사적 긴장에 극에 달하자 북한은 같은 해 9월 아시안게임 참가와 응원단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응원단 파견 모두 핵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뒤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북한 항상 이제 남북 관계가 긴장할 때마다 그 뭐 평화 유화 제스처를 계속 제안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마 이런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응원단이 가지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이 모레 판문점에서 개최됩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원단 파견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